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스윙 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옥스윙 2021 캠페인이 시작이 됐습니다. 옥스윙 2021 캠페인은요, 여러분들께 옥스윙을 드립니다가 아닙니다. 옥스윙은 이병옥의 스윙입니다. 저한테 가장 최적화된 스윙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스윙을 찾아드리겠다는 게 옥스윙 2021의 취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드라이버를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그 고객에게 보내드리는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페어웨이 우드를 들고 있습니다. 뭐 페어웨이 우드는 상당히 치기 힘든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스윙을 해서 공을 친다고 생각하면 모든 클럽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일단은 똑바로 치겠다는 의도는 가지고 여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치겠다는 의지를 가진 이 행동을 보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공에 관심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공에 집중하는 것도 줄어들고 관심도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정말 타겟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몸의 움직임이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냥 여기에서는 손으로만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했었는데 드라이버에서 하나가 추가가 됐죠. 뭐였냐면 정성스럽게 몸을 그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겹도록 들으실 거예요. 그 느낌을 가지고 이번엔 의도와 의지를 똑같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던져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고객에게 던져드리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오른쪽 편으로 타겟을 잡았는데 그쪽에 고객님께 의도와 의지의 스윙을 일치를 시키면서 쭉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측에 있는 고객님에게 공이 전달이 됐습니다. 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고객님에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의도적인 세팅을 하고 그쪽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아 저기군요 하고 이쪽에서 보내드리려고 몸짓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에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쪽보다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정말 그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아 뭐 있어? 저쪽으로 보내는 거야? 그쪽에서 이렇게 보내서 보내주고 몸이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 그러한 몸 동작을 나오게끔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도 서서 그쪽 타겟으로도 이렇게 보내보고 오히려 제가 공을 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타겟으로 보내려고 제가 계속 몸 동작을 그쪽으로 만들 때 결과가 깨끗하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또 페어웨이 우드에서도 하나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오늘은 이제 공의 위치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공을 던져주는데 오른쪽에 공이 있다면 내가 이쪽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죠. 만약에 제 양 스탠스에서 오른쪽에 있다면 이쪽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공이 이런 식으로 밖에 던져지지 않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으면 몸이 돌기도 전에 골프채가 공을 타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공이 왼쪽에 있다면 내 몸이 조금 더 돌아서 그쪽으로 보내겠다는 의지가 더 반영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의 위치는 오른쪽 편이 유리할까요? 왼쪽 편이 유리할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왼쪽 편이 유리합니다. 우리는 뭐 공을 왼쪽에다 두면 잡아당기고 오른쪽에다 두면은 뭐 우측으로 밀리고 이러한 스윙적인 관점에서 늘 원칙을 정해놓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있어도 사실은 우측으로 의지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정면으로 보내는 데 약간 버겁거든요. 근데 완전히 왼발 쪽에 놓고 쳤을 때 몸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돌려서 던져드리는 이 동작을 만들고 보내주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쪽으로 돌아서 타겟 쪽으로 보내주기에는 공의 위치는 점점 제가 옥스윙은 여러분 공을 어디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오른발 안쪽에서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타격 하는 그런 연습을 하지만 마지막에 여러분의 스윙을 딜리버리의 스윙으로 만드는 최종 그 단계에서는요 공은 약간 왼쪽에다가 두면서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쳐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여러분께 배울 때는 이 몸을 갖다가 그쪽으로 돌리면서 정성스럽게 고객님께 던져드리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 더 추가가 됐죠. 공의 위치는 오른쪽보다는 여러분이 평소에 놓는 위치보다 왼쪽에 놨을 때
훨씬 더 몸을 돌려서 그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께 설명이 됐는데요. 어프로치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의지 스윙의 마지막 편, 어프로치, 이 샌드웨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옥스윙 2021은 여러분의 스윙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